지금부터 B2B의 막 나가는 인터뷰, 이민혁의 인생 그래프가 시작됩니다. 안녕, 난 허터 민혁이라고 해. 반갑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얼마 전에 사실 내가 그 강의를 한번 봤어. 그 은광쌤이 강의하신 인생 그래프라는 걸 봤는데 선생님한테 깊은 영감을 받아서 오늘은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름 하야 B2B 허터 민혁이의 인생 그래프. 바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육아 난이도? 육아 난도라고 하나?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걸 봤는데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육아 난이도 최하.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였다.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별명이 장군이었거든. 한 번을 뭐 제대로 울질 않고 그냥 빵끈빵끈 잘 웃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따만 해가지고 아 얘 진짜 장군감이다.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한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뭐 아무튼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약간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즈음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초등학교만 네 번 옮겨 다녔다고, 네 군데를 다녔다고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전학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살짝 상처가 됐던 거야. 그런 감정을 여러 차례 좀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마음을 깊게 내어주지 않는 아이가 어느 순간 됐던 것 같아. 그런 과정들이. 자, 11살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이때까지는 60점 정도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중계동. 아 맞아, 이 4학년 때 중계초등학교에 가기 앞서서 재밌는 일화가 지금 하나 생각났어. 3학년 때 다들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어. 초등학교 때 이제 짝꿍을 정해본 적 있지. 그때 이제 바야흐로 이민혁 전성시대 1막을 열었던 거지. 선생님이 자 얘들아 너희가 짝꿍하고 싶은 학생한테 가가지고 짝꿍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 하면은 진짜 좀비 영화야. 와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다 나한테 달려오니까 짝꿍을 뽑을 때마다 그렇게 좀 정말 인기 많은 사람은 피곤하구나를 어린 나이에 처음 느꼈던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재밌었죠? 아무튼 13살 때 엄청난 행복의 성장폭을 그려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또 한 명의 친구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제 조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조엘이라는 친구와 함께 모든 걸 같이 했습니다. 노래방을 그렇게 맨날 둘이 일주일에 막 7번, 8번씩 다니면서 화음 맞추고 뭐 이렇게 모든 나의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정도로 취향과 취미가 완벽하게 같았고 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행복했지. 그러고서 사실 우리네 모두에게 힘든 과정 중학생 사춘기를 겪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좋댓글 50점. 중학생 이제 50점.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첫 시험에서 아마 전과목 평균 95.7인가? 95.6점 이렇게 받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전교 12등을 해. 근데 이제 그 전교 12등을 한 게 최고점이었고 이제 미끄럼틀을 타지. 중3 때까지 꾸준히 내려가.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첫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열심히 밥을 빨리 먹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가는데 만난 거지, 계단에서.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버디버디 친구 신청이 옵니다. 같이 놀게 됐죠. 친구가 됐으니까 그 친구의 물이 내 친구의 물이 이렇게 어울려서도 많이 놀고 하다 보니까 이 당돌한 여학생이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아무것도 몰랐던 중3 어린 학생 이민혁은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내가 고백하려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가 다시 고백할 거니까 좀더 계획을 짜보자,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을 짜보자라고 하던 와중에 한번더 고백을 합니다. 여학생이 거절을 한번더 합니다. 두 번의 거절은 그 친구한테 아무래도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상처는 아니어도 아, 저 사람은 정말 날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그 친구 학원에서 집을 바래다 주는 길에 고백을 합니다. 뜬금없이 꽃다발을 주면서. 이따가 메신저에서 버디버디에서 대답을 할게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집에 가는데, 잔뜩 화가 난 이민혁은 그날 버디버디 접속을 하지 않아요. 첫사랑, 짝사랑 이런 걸 하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중3 때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마포, 광흥창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가 이때야, 중3. 대부분은 나를 잘 환영을 해주는데, 왜냐면 나는 전학의 달인이니까 어딜 가도 금방 친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하고 잘 친해졌지만 그중에 몇몇은 계속 나를 약간 좀 배척한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래? 그 무슨 단어야?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텃세! 아, 훌륭해요. 좋은 학생이에요. 펜싱부에 다니는 학생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형한테 배운 게 있어. 절대 맞고 다니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니까 더 이상 터치를 안 한다는 거야. 아, 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만난 그 친구가 너이 너좀 이따 보자 이러는 거야. 뭐 이때보다 훨씬 거친 욕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 이따 보긴 뭐 이따 봐, 지금 보라고, 볼일 있으면. 그랬더니 그냥 나가. 그러고 나서 다시는 저를 안 괴롭혔어요. 제가 여기서 뭐 싸움 얘기를 무슨 만화책 얘기처럼 막 유쾌하게 막 이렇게 풀려고 막 하는 게, 싸움을 권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좋지 않고요. 사이좋게 친구들이랑 무조건 지내야 좋고요. 다만 저에게는 생존이었어요. 진짜로 그거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 한명두명세명 저를 얕보는 친구들이 늘어나서 괴롭히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생긴 게 싸움이었던 거지. 여러분은 정말 웬만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고작 한 학기 다니면서 이 텃세 아닌 텃세를 받으면서 좀 힘들었지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나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50점 선에 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망의 고등학교 고1 때. 자, 한번 바닥을 찍습니다, 거의. 반장이 됐어. 반장이 된 거랑 별개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아리 신청을 모두 할수 있어요. 고1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가입을 했어. 농구 오디션을 봐서 몇십 명 중에 한몇 명만 뽑았어. 합격해서 처음으로 이제 농구공을 조금씩 만지고 기초훈련 받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반장이 뭐 하는 짓이냐? 학생 친구들한테 모범이 되어야지 왜 이런 거 하고 있냐? 아니, 공부는 공부고 취미는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강제로 퇴부를 시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게끔 하니까, 사실은 모든 학생이 겪는 문제이긴 한데 나는 되게 약한 애였나 봐.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꽤나 많이 힘들었던 시기다. 고 이때도 비슷한 생활을 하고요. 20점 정도. 하나 여기서 제 인생을 바꾼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야 이거? 아이씨, 깜짝이야. 아까 초반에 초등학교 6학년 때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있죠? 현재까지 나왔던 곳 중에 여기서 만났던 그 조엘이라는 친구, 예, 내 친구 공윤이 아버님이 연극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밀양에서 연극제를 열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예, 갑니다. 대상을 받았던 화성에서 꿈꾸다 뮤지컬을 거기서 보고 심장이 정말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거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 그 친구 덕분에 네, 저의 두 번째 꿈이 생깁니다. 첫 번째 꿈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꿈을 꿨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다시 이때로 돌아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때 우리 학교가 굉장히 축구로 꽤나 유명한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중에. 내가 이제 감독님 눈에 든 거지. 키 135짜리가, 130 초반짜리가 감독님 눈에 들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진짜 수차례 합니다.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너무 조그만하고 왜소한 130짜리 애가 걱정이 되시고, 얘가 아무리 지가 잘해봤자 키케야 뭐 어느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잘된 행복한 일이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는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는 얘기했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엄마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겠지, 내가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저희 첫 번째 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꿨다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도 이제 함께했던 조엘이란 친구, 두 번째 꿈도 나에게 정말 절대적 영향을 준 조엘이란 친구. 공윤아, 잘 지내니? 행복하니? 야, 어느덧 너를 못본지 3년이 넘었다야. 그 꼬맹이 시절부터 막 화음 맞추겠다고 하면서 뭐 귀도 트였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랩이라는 거에 빠져서 우리가 막그 유명한 힙합 플레이어 사이트 정글 라디오 막 이런 데서 활동할 때도 같이 하고, 홍대에서 공연도 같이 하고, 정말 모든 걸 너와 같이 했던 것 같아, 내 취미 생활은. 덕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뭔지 찾았고 잘하는 걸 뭔지 알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존재다 너는. 한국에서 결혼식 하면은 갈게. 미안하지만 축가는 못 해준다. 사랑한다, 친구야. 네, 아무튼 뭐야 이거? 성우가? 야, 옥상으로 따라와. 고3. 조금 올릴게요. 30점 정도? 네. 왜 30점이 됐느냐? 성적이 계속 곤두박질칩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었죠.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가족들이랑 대화 하나 안 하고 입 꾹꾹이처럼 꾹 담고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항상 혼날 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반항심이 강하지 했던 시기가 딱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중2병이 고2 때온 건지 고2병인가 사춘기가 늦게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 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하시죠. 민혁아, 너 체대 입시 준비해 볼래? 아버지 덕분에 체대 입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감사합니다 하던 와중에 입시를 등록하려고 하겠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민혁아 너 연기학원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예, 고2 때 여기 다녀와서 너무 행복해 했고, 밀양의 연극제 다녀서 행복해 했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좋았다, 너무 하고 싶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꺼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할수 있는 시기가 다시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도전한 결과 합격. 너무 행복했어. 근데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이 아니었던 거지.
그 당시 아마 뉴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체능 쪽에 약간 좀 엄격한 그런 군기, 똥군기. 진짜 술을 정말 많이 마셨고 억지로.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스무 살 때 휴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그 학교에 다니던 선배님 몇 분이 민혁아 너 아이돌 해볼 생각 없어? 아이돌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너가 뮤지컬이 꿈이니까 하는 얘기다. 왜냐면 그때 단국대학교에도 이제 선배님 중에 바다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미 뮤지컬에서 엄청 잘 나가고 계셨고 이렇게 아이돌 출신 뮤지컬 배우들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크게 왔고 휴학을 하면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이제 JYP 오디션을 봐요. 뭐 이미 널리 유명한 일화지만 공채 5기, 예, 공채 5기 오디션을 보고 그 5기 라인업이 상당히 빵빵한 편인데 파이널 라인업에 들어가요. 데이식스 성진이, 그리고 갓세븐의 JB, 진영이, 뭐 이 친구들이 그 JYP에 들어갔고 저는 떨어졌는데 그날 큐브의 명함을 받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네. 근데 큐브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는 비스트 선배님들이 지금의 하이라이트 데뷔를 앞둔 데뷔조 연습생들이었어요. 그 당시가 잘 버텨내고 잘 이겨냈을 때 빨리하면 2년 3년이란 조건이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돌아가니까 아 이거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큐브에 가지 않았고 그때 이제 싸이월드를 통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연락이 옵니다. 제가 싸이월드에서 나름 또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진들 보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그 힙합 활동, 랩 작업물들 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SM의 사옥에도 놀러 갑니다. 예, 네, 그 당시에 놀러 가서 그 유명했던 하늘 벽면도 보고 거기서 오디션을 보고 거의 30분에서 1시간을 오디션을 봐요. 결과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기도 하지만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는 인연이 끊긴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완벽하게 끊긴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됐는데 다른 개인 매니지먼트 제작 예. 네. 대표님이 계셨어요. 3개월 안에 데뷔를 할 건데 한번 관심 있으면 오디션을 한번 보자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고 준비 중인 친구들을 만났고 마치 이제 제가 B2B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현식이를 보면서 Fall in Love를 한 것 마냥 그 멤버들 중에서도 Fall in Love 한 멤버가 있었고 되게 매력 있고 잘생긴 친구들이 있길래 이거는 나에게 딱 맞는 조건이 아닌가 현재로서 그래서 가족들과도 회의를 한 끝에 데뷔를 연습하던 곳으로 갑니다. 그 3개월이 2년이 됩니다. 저는 22살이 됐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사장님 저희 데뷔 언제 해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뭐 쇼케이스 열 거야. 1년 반이 되고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가 2년이 된 거예요. 그때 22살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다시 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를 찾아주셨던, 연락을 주셨던 누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큐브로 옮기신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고 지금의 멤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오디션 결과를 기다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힘들었던 마지막 도전이었고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22살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네, 들어오게 됩니다. 입성! 제가 23세 나이로 데뷔를 합니다. 예. 네. 야.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저도 단단해졌고
데뷔를 함에 있어서 지금의 멤버들을 만난 건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고 표현을 할 뭔가 생각이 안 나. 진짜 운명이란 말밖에는. 운명을 안 믿는데 운명이야. 네, 그렇게 B2B로 23세 데뷔를 합니다. 자, B.T.O.B. 자, 데뷔를 합니다. 드디어. 꿈 같았죠. 네, 꿈 같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여행 같은 여정이었는데 뭐 처음부터 아이돌을 꿈꾼 건 아니었으나 잘하고 싶다, 잘 해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야망도 함께 있었고 욕심 이런 게 엄청 났던 것 같아요. B2B가 정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되게 내가 보탬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과후 수업 들을 거야? 태어났을 때 100점이었는데 24살에 0점을 찍습니다. 예. 이 시기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중 하나였어요. 이제 제가 초창기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예능 멤버였습니다. 아는 분들이 아실지는 몰라도 B2B가 이제 재밌는 그룹이란 이미지가 채 심어지기도 전 굉장히 예능에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촬영을 끝냈으면은 뭐 힘들었어도 아, 이번에도 잘 해냈다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두려운 거야. 왜? 다음 주에 이걸 또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바닥을 찍었다가 26살이 되던 해 쭉 여기가 이제 괜찮아요. B2B 멤버들이 수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알려진 멤버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 괜찮아요. 우리 팀의 인생을 바꿔준 이전까지는 사실 B2B의 활동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던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가 이때 처음으로 이 노래를 처음 가이드를 듣는 순간 멤버들이 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 이거다 와 어떻게 미쳤다 나 소름 돋았어 오 나도 이러면서 한번 이번에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 이 노래로 하면 안 되겠냐고 라고 했는데 제 회사에서도 이 노래로 타이틀로 해보자 라고 해주셔서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매 무대가 행복했고 리허설할 때 뭔가 그런 B2B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멜로디의 사랑을 정말 많이 또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멜로디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배가 행복이 배가 됐다. 정말 높은 점수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PC방 콜? 16년도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로 처음으로 1등도 해보고 봄날의 기억으로 공중파로 또 처음 1등도 해보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왔냐면 사실은 좀 제 스스로에 대한 약간 확신이 없었던 때예요. 발라드 활동을 하면서 래퍼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너무 팀이 사랑받으면서 감사함과 행복함이 커지면서도 우리 너무 자랑스러운 내 멤버들 괜찮아요 때 제가 얼마나 부심이 컸다 그랬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사실 이거 부심이 생긴 건 내 역할보다 이 보컬 멤버들 덕분이에요. 너무 멋지고 잘하잖아. 그랬는데 이게 발라드 3부작을 하면서 길어지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시기. 그러다가 16년도 말에 다시 오랜만에 기도란 활동을 하고 네. 이제 17년도에도 댄스 활동 무비를 하고 그리워하다 하면서
댄스곡에 대한 그리고 제가 무대 위에서의 영향력, 래퍼로서의 그 영향력에 대한 갈증도 함께 해소가 됨과 동시에 또 B2B 하면 이제 가장 1순위로 떠올릴 수 있는 뭐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겠지? 메가히트곡 우리 음악의 아버지 현식이가 만든 그리워하다가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90점까지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정말 많이 또 행복했어요. 또 살짝 이렇게 내려와요. 29살 때 이때도 모두가 널리 알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너 없이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네, 정말 B2B의 자랑스러운 노래죠. 그래서 떨어집니다. 이때도 그랬지만 이때 또 한 번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이 B2B란 팀의 사랑의 영향은 정말 실력파 이미지랑 그런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능적으로 웃긴 이미지로도 그렇고 내가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큰 사랑을 받아서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강했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좀 내려왔습니다. 허타라는 앨범을 30살에 냅니다. 허타 무대에서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감 멤버들이 없으니까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됐고 팬분들하고 오랜 시간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좋았고 뭐 이 기간 동안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 제가 느꼈던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던 걸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됐습니다. 허타 앨범을 끝으로 이제 입대를 하죠. 아,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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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 꽉 잡아! 부족해 부족해. 네, 칠판이 부족해. 이때 제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의경의 막바지였어요. 막바지. 이제 의경 폐지가 발표가 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뽑는 기수였기 때문에 저는 저녁 이제 말차 마지막 휴가 3일 전에 제 부사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 3일 전까지 막내였어요. 일단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디스크도 생겼고 몸도 마음도 같이 아프니까 힘들었는데 군대 경험 덕분에 멘탈이 정말 정말 많이 단단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진짜 어쨌든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전역을 합니다. 31살 때 전역을 하고 이제 32에 킹덤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킹덤을 나가지 못했더라면 전 또 한 번의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회사한테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이 걱정된다 앞으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또 사랑하는 멤버들이 함께 힘을 합쳐줘서 나가게 됐고 정말 힘들었지만 물론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죠. 경쟁을 하고 새로운 걸 계속 창조해내야 되고 머리 쓰고 몸도 힘들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맘 같아선 더 하고 싶다.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정말 행복했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러고 나서 킹덤 이후에 이제 아웃사이더 앨범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에 오기까지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뚫었어요, 뚫었어. 이 힘듦을 거쳐서 반등을 한 거지. 한번 세게 땅 치고 올라간 거지. 킹덤을 하면서 병원에 물어보니 이제 이 정도면 운동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도 좋겠다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킹덤에서 노출을 한 거고,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왕 만들어 본 거 오랜만에 열심히 해보자 시작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거의 헬스에 미친 웨이트에 미쳐있는 사람이 됐어요. 젊을 때 이쁠 때 남겨보자 이런 복합적인 생각과 동시에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 사진 남겨둔 거에서부터 나비효과가 또 굉장히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아이돌이고 곱상하고 여기서 시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보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어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몸 운동을 시작한 후로 일도 잘 풀리고 관련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기존보다 더 많이 늘었고, 저는 건강을 찾은 것도 좋고 몸이 좋아져서 미용적인 것도 너무 좋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항상 여러분 운동하세요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안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젊을 때부터 아플 수도 있고, 아픈 다음에 재활로 운동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니까? 지금 보고 있는 너! 너! 진짜 드라마틱하네. 오기 전에 내가 은광이 영상을 보고 왔는데 진짜 비교된다. 은광이 그래프랑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야. 너무 다이나믹하고 아찔해 죽겠네. 이게 이렇게 거친 낙폭이 있었다면 점점 낙폭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우상향 할 것 같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됐고, 모든 순간에는 근데 B2B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이제 또 허타 2집 붐이 발매가 되는데, 정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3년 만에 돌아온 허타 2집 정말 자신 있습니다. 1집보다 만족스럽고 완성도 있는 깊이 있는 앨범, 전 정말 자신 만만하고 여러분께 당당하게 선물을 드리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2B의 막 나가는 인터뷰 이민혁의 인생 그래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점에서 봐.